자, 지금 시간 잠깐 짬내서 우리 메탈 지그 세팅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메탈 지그가 뭐 미노우나 기타 루어처럼 이렇게 메탈 지그만 달아서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바늘 같이 달려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일단 저 같은 경우 제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우선은 이렇게 매져 있어야 됩니다. 매져 있어야 됩니다. 매야 됩니다. 얘를 이렇게 매가지고 일단은 돌에나 솔리드 링이나 GP링이라고 이렇게 생긴 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걸 사용하는데 저는 도레를 좀 권장해 드리는 편입니다. 볼 베어링 도레라고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볼 베어링 도레를 꼭 쓰셔야 됩니다. 그냥 도레보다 볼 베어링 도레가 더 좋기 때문에 볼 베어링 도레를 이렇게 체결, 요거에 도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해야 될 게 이런 스플릿 링인데 요거는 얘랑 얘를 연결해 주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얘를 이렇게 플라이어를 가지고 일단은 연결을 해줍니다. 되게 간단한데, 자,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도레를 다는 겁니다. 아니, 도레가 아니고 메탈을 이제 앞부분, 메탈의 앞부분을 달아줍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결속이 됐습니다. 도레, 자, 도레라고 생각하십시오. 전 솔리드 링 썼는데 도레, 스플릿 링, 메탈. 딱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빠졌죠. 여기다가 이제 저 바늘을 끼워주면 됩니다. 바늘을 여기다가 끼워주겠습니다. 바늘까지 체결을 해주면 이렇게 한 세트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세트가 잘 보이나? 자, 한 세트가 완성이 됐는데 자, 여기서 얘랑 바늘이랑 메탈을 따로 연결하고 그냥 연결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저항을 줄이고자 가장 간편하게 돌에 바늘, 메탈 가운데 이제 스플릿링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자, 요게 가장 기본적인 세팅법입니다. 이렇게만 하시면은 사용하는데 지장 없으니까 여기서 뭐 바늘이랑 메탈을 따로 달고 솔리드링에 스플릿링을 따로 달아서 쓰셔도 되고 예, 저는 요거 하나라도 줄이고자 요거를 이렇게 한 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해서 쓰시면 문제 없습니다.